예, 지금 본 기자는 국회 정치부 기자로서 참 가슴 아픈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시절의 대표적인 어떤 인권 유린 사건, 그 부산 그 경남 일대에 있었던 형제복지원에서 이 거리 불황자를 갖다 일소하겠다는 그런 명목하에 무자비하게 무고한 시민들을 잡아 들여다가 가혹행위를 하고 이 법에 근거도 없는 이런 노역을 시키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수많은 그 우리 무고한 양민들이 수백 명이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울산지검에 이 발령을 받았던 검사 김모 검사라는 분이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무슨 정식 그 교정기관의 수용자도 아니고 즉 죄수가 아닌데 아닌 사람들이 강제 노동하고 있는 그러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건가 해서 이 사건을 파헤치다가 결국은 정권에 압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정권에서 압력을 넣어서 더 이상 조사를 못하게끔. 그때 지금 김 변호사님이 됐는데요. 그 검사님이 그때 당시에 외압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검찰청 차원에서 이 사건이 묻혀지고 책임자가 박모 원장이라는 이 책임자가 정상적인 처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자체가 모두 묻혀지고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은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음 물론 하루 종일 아주 고된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러한 그 강제 노역에 시달렸어야 됐는데요. 그 안에서는 극심한 구타와 가혹행위, 성폭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자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앞에 보시는 저기에 보시는 우리 고공농성에 들어간 그 최승우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고공농성을 하면서 단식농성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우리 최승우 씨하고 통화를 했을 때 어제 막 이거 이 의원회관 지금 보시는 앞쪽이 의원회관인데요. 국회는 국회 본청이 있고 이 의원님들의 사무실이 모여있는 의원회관이 또 따로 있고 또 저쪽으로는 국회 도서관도 있고 의정관도 있고 헌정관 여러가지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근데 의원 사무실이 밀집되어 있는 이 의원회관의 그 현관입니다. 그 드나드는 현관 입구에 그 캐노피에서 지금 저렇게 캐노피를 점거하고 노숙농성 하면서 고공농성을 하면서 단식까지 같이 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최승훈 씨의 그 주장은 어제 제가 통화를 하면서 왜 올라갔느냐 왜 고공농성에 돌입했느냐 이것을 물었을 때 국회 앞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혹한의 겨울을 견뎌나가면서 과거사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 형제복지원에서 그때 당시에 피해를 본 피해자들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한을 좀 풀어달라 이러면서 고공농성에 들어간 지 벌써 910일이 됐습니다. 오늘로도 딱 910일이 됐는데요. 910일 동안 국회에서 도대체 뭐를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모습을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진선미 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 이 과거사 진상규명해야 되겠다 해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을 해서 입안을 해서 그것을 갖다가 통과를 시키면 이 형제복지원의 과거사 진상규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안 하는 겁니다. 그 일부 야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그냥 문재인 때리기에만 집중을 하지 이런 피맺힌 이 피해자들의 절규를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번에 총선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아, 이거 심판해야 되겠다 하고, 오로지 문재인 뒷볼, 대통령의 이 팔목 잡기, 뒤통수 때리기, 여기에만 몰입해 있지, 국민들의 민생에 관해서는 어떤 것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가 이제 마지막 임시회를 하나 앞두고 있고, 이제 20대 국회가 끝나는 겁니다. 이제 5월 말일이 되면은 20대 국회는 완전히 끝이 나고 21대 국회가 이제 6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이 과거사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 이런 요구가 지금 저기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최승우 씨의 주장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승우 씨가 밖에 나왔는데요. 아마 언론 기자와 통화를 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지금 저 지금 보고 계시는 최승우 씨와 형제복지원 피해자 모임 대표인 한종선 씨, 이 두 사람이 국회 정문 앞에 비닐 하나를 치고 노숙농성을 하기 시작한 지가 910일이 됐습니다. 작년 여름에도 그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 여름날에 지금 저쪽에 국회 나가는 출입 정문 이쪽에서 여기 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곳 지붕에 올라가서 저 나무 뒤에 지금 보시는 나무 뒤에 지붕에 올라가서 약 20여일을 투쟁을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119 구급대에서 이송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쓰러질 각오를 하고 이 과거사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지금 이 고공농성을 풀지 않고 저렇게 버티겠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은 억울한 사람이 많고 피해 본 사람이 많고 참 살려달라고 이렇게 몸으로 온몸으로 저렇게 절규를 하고 있는데 이 국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국가폭력에 의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났는데 그 과거를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그 요구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물론 진선비 의원이 제출한 과거사법에는 이 형제복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폭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일가족들이 희생당한 그분들의 일가족들이 다 그 빨갱이를 몰리고 해서 정상적인 취업도 할 수가 없고 경제생활 사회적인 경제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이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전부 국가가 국가폭력에 의해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이런 분들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이 특별법이 제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튼 참 답답합니다. 어제 오늘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각 그 지상파라든지 언론 매체에서 이 형제복지원 저 최승우 씨의 이 사건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이고 또 그렇게 되니까 오늘 진선미 의원은 자신이 제출한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명 과거사법이라고 하는데요. 그 법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 이번에 통과시켜야 된다 하고 강력하게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3시에 국회에서 쪽에 기자회견장에서 여야의 동참을 촉구하는 그러한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습니다. 모쪼록 이번 국회에서 저 불쌍한 사람들, 이러한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는 저 최승욱 씨뿐만이 아니고 내가 될 수도 있고 남이 될 수도 있고 내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슬픈 일들이 발생이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죠. 부마 사태라든지 광주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그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 나라 국민들이 그것도 아주 양민들이 무고한 양민들이 권력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희생이 되고 다시는 그런 세상에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승만을 국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국민들을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탄압하고 그것도 제2자, 3자를 시켜서 무고한 양민들을 그렇게 많은 희생을 가져오게 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존경을 받는 국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 진영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역적이라고 보지, 민족의 역적이라고 보지 국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승만 국부론을 주장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성이 없는 거죠. 처절하게 반성을 하고 과거사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규명을 하고 무엇이 잘되고 잘못됐는지를 정확하게 투명하게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진상규명은 반드시 돼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 묻혀지고 똑같은 잘못을 또 반복을 하고 그래도 무슨 자유 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참 가증스럽습니다. 그런 세력들 무고한 국민들을 갖다 그렇게 무참하게 학살하고 탄압하고 고통을 주면서 무슨 자유 민주주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아무튼 참 기자가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만은 저 지금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우리 최승우 씨의 저 모습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한 인간으로서 또 우리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같은 국민으로서 쳐다보기도 참 괴로운 그런 모습입니다.